안녕하세요 여러분, 제니입니다. 제가 오늘 조금 쌩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. 굉장히 민망하지만 제가 작업실에 입성했습니다. 예! 어제 밤에 작업실 여기다가 장비들이랑 뭐 그런 것들을 다 옮겨놨고, 짐을 옮기는 거는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그래도 정리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일단 제 방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각보다 넓어요. 왜냐면은 이게 3m, 4m이기 때문에 꽤 넓고, 그래서 이렇게 소파와 책상 거리가 꽤 됩니다. 책상은 제가 혼자 조립하기 힘들어서 오빠한테 부탁해서 책상 조립하고, 스피커도 이제 위치만 잡아놓은 상태예요. 지금 연결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. 이렇게 인터페이스도 올려놓기만 했습니다. 이게 제가 지금 원래 메인으로 컴퓨터에다 연결해서 사용하던 인터페이스인데, 얘가 조금 요새 얘도 5년인가? 거의 5년? 6년?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얘도 지금 수명이 좀 다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새로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매를 하려고 물색 중입니다. 뭘 살지 고민 중이에요. 저 안에는 제 장비들 다 담겨져 있고, 전자레인지, 난로, 그 다음에 저기는 스탠드들이랑, 그 다음에 공구. 이거 없으면 죽어요, 여러분. 그 다음에 마이크 스탠드. 마이크 스탠드도 두 개 있는데 일단 하나만 가져왔어요. 그래서 이제 정리와 함께 세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 다 하지? 아, 이 커튼은 왜 들고 왔지? 커튼 들고 오지 말걸. 지금 저 건반 스탠드도 안 들고 와가지고 쟤도 지금 미지수야. 오 마이 갓.
안쪽 스피커. USB 허브. 맥북 충전기. 오른쪽 스피커. 모니터. 인터페이스.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그리고 줌 수업을 위해서 요 웹캠을 구매했습니다. 두 개 해서 10만 원이었나? 그랬던 것 같아요. 예쁜데? 이렇게 렌즈를 숨길 수 있어요. 프라이버시.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작업실 정리가 끝났습니다. 지금 거의 2시간 정도를 여기를 정리를 했거든요. 중요한 건 지금 수납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다 저기 삼각대도 그냥 저기 저렇게 세워져 있고 건반 받침대도 안 와가지고 그것도 내일 가져와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책상도 있어야 돼서 여기 책상도 구매할 예정이에요.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많은 영상들도 만들고 그리고 레슨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드디어! 안녕 여러분, 제니입니다. 오늘은 작업실 두 번째 날이에요. 오늘은 지금 여기 다 쓰러졌는데 짠! 저기에다가 다 담아왔거든요. 근데 다 쓰러졌어요. 다 빠져버렸어요. 저 밑에 판이 분리가 되면서 옮기면서 다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. 와우!
짠! 장비 정리도 끝! 오늘은 네 번째 날. 어제는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고 작업실을 뭘 꾸민거나 한 게 없어요. 정리한 것도 그냥 뭐 대충 정리한 것밖에 없어서 오늘은 아까 제가 촬영을 못했는데 저기에 있는 저 조명을 선물 받아가지고 저기다가 설치를 해놨고 이제 짠 이걸 붙여야 돼요. 여기 위에다가 스카이라인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. 이 스카이라인을 설치하는 이유는 조금 더 소리를 풍성하고 좀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붙여보려고 합니다. 미관상으로도 예쁘니까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왜 작업실을 이렇게 구하게 됐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. 집에서도 잘 하고 있었는데 왜 굳이 작업실을 만들게 되었는가? 일단 저한테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되게 남의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뭐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좀 이렇게 시끄럽게 노래를 좀 크게 부르는 것 자체가 저한테 스트레스더라고요. 그리고 쉬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이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도 저한테는 큰 문제이기도 했고 그리고 더 이상 뭐 레슨을 진행을 하고 싶어도 레슨을 할 만한 공간도 없고 강의를 할 만한 공간도 없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작업실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작업실을 그냥 좀 넓은 데를 구해서 좀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런 공간을 찾을 수 없어서 일단은 6개월 정도는 이 공간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도 지금 작업실이 좀 정리가 되고 마음에 들어서 다행입니다. 마음에 듭니다. 앞으로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상도 만들어보고 녹음도 해보고 그리고 라이브도 진행해보고 강의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강의도 온라인 강의로 좀 많은 분들을 모집을 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좀 저렴하게 좀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. 나중에 제가 또 이제 공지를 하게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적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어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홍삼을 먹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
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우리는 다음 즐거운 음악으로 다시 만나요. 안녕.